언젠간 세무통! 오늘 또 왜 세무통인지 알아? 왜? 우리 여기서 악플 달던 걔 있잖아. 좀 이상한데. 세무통 가가지고 또 악플 달았다는 거야. 아유, 불쌍하다, 불쌍해. 부지런하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별 다섯 개에다가 아니 얘는 진짜 좋은 어플이거든, 세무통은. 우리 여기 형들 중에 제 방송을 보고 좀 도움이 됐다는 분들은 그 제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세무통 가서 별 다섯 개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때문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그게 있으면 피해랄까? 뭔가 그런 기스가 있으면 우리 또 기스 반파 다 갈아드리잖아. 근데 기스도 없지. 왜냐면 그런 애가 무슨 세무사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 세무 그들 신을 돈도 없겠다. 아무 영향 없지. 그 시간을 열심히 살아야 삶이 바뀌지. 절대 안 바뀌어. 그걸로는 아마 그 자기 얼굴도 아닐걸. 오늘 어떨 것 같아?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 지금 이제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국뽕주 까가지고 막 이유 없이 터지는 것들 해야 된다. 난 그거 한다. 딱 얘기했잖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올라가? 또 떨어져, 또 떨어져. 야, 뭐 이거 뭐. 야, 아니 근데 저건 잘 깠어. 리드코프는 잘 깠어. 근데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내가 텔레그램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텔레그램 이게 굉장히 유효한 게 이게 대본이 돼버려. 대본이 돼버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같이 이제 급등주 까가지고 급락주 산다는 게 그게 인간 본성으로 되게 어려운 거거든. 안 되거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 자포자기를 한다든지 주식을 포기한다든지 어제 괴롭잖아. 성격이 괴롭잖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떨어지는 것 같다가 그걸 조금씩 산다? 이거는 이성적인 인간만 할 수 있는 행동 패턴이고 이런 사람들이 극 소수야. 어? 근데 다시 또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일시적인 바텀이 생기고 또 국뽕주도 쭉 날아가고 아닌 것들 막 쫙쫙 빠지고 하는데 그래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 바른 길이 이게 누적되고 하면 그게 이제 승리 코드를 만든다는 거거든. 종합은 거의 다 왔어. 이제 코스닥에서 투매 한번 나오면 돼. 코스닥 완전히 까고 내려오거든. 여기서 반대 매매 한번 터지면은 아마 한 650선 정도나 터치 한번 할까? 어? 왜냐면 지금 이제 증권사 레드월러 이제 삐용삐용 들어오더라고. 고객들한테 아직 좀 대출이 많이 있긴 하거든. 지금 막 무진장 막 빠지는 거야.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그냥 우리 마음 편안하게 먹고 웃으면서 투자를 해야 돼. 지금 해야 될 거 해야 되지. 그래서 울고불고 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어제 뭐 한 얘기나 똑같아. 근데 야, 심하긴 좀 심하다. 어? 오늘은 건설주 GS건설 이 알짜 종목이 오늘 6% 빠져.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봐. 개박살 나고 있어. GS건설. 이거 나 없거든. 올라서 잘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사실 사고 싶었던 종목인데 이거 왜 이렇게 개박살 나는지 알아? 왜? 뭐 뉴스 떴던데. 야, 너 대답 되게 쉽다. 뭐가 나와? 너 알아? 뭐 뉴스 떴던데? 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어? 알고 있구나. 알고 있다고! 야, 네가 점쟁이야? 점쟁이야? 점쟁이야 그렇게 얘기하거든. 응, 다 알고 있어. 힘들어서 왔지? 그리고 힘들어서 왔지? 좋아서 왔겠어? 좋아서 왔겠어? 응, 힘들어서 왔지? 말해봐. 그럼 뭐 떴어? 뭐 떴어? 분양가 뭐 상한제 제한 뭐 이런 거. 여보, 잘 알고 있네. 똑똑하네. 맞아. 왜냐면 민간 사업부가 크잖아, GS건설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GS건설이 자동차를 파는데 자동차를 5천만 원에 팔고 있었어. 그걸 4천만 원에 팔라는 거야. 씁쓸하다, 씁쓸해. 근데 왜 그걸 해? 서민들 집 사게 하려고. 서민들 집 사게 하려고? 집 싸게 만들려고. 집 싸게 하려고? 그렇지. 집값을 내리려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좀 비유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현대차에 직원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원한테는 뭐 한 20%를 깎아줘. 2년에 한 몇 대밖에 못 사. 그러면 직원은 어떤 행동 패턴을 취하겠어? 무조건 사겠지. 그 다음에 2년에 한 대씩 바꾸겠지. 응? 바꿀 때 자기는 싸게 샀으니까
5천만 원짜리 차를 4천만 원에 샀어. 그럼 4천만 원에 감가를 쳐서 팔겠어? 아니면 5천만 원에 감가를 쳐서 팔겠어? 5천만 원에 감가를 쳐서 팔겠지. 이거는 복리후생으로 회사가 그 사람한테 돈을 그냥 주는 거야. 민간 상한가 분양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설사와 기존의 땅 주인의 이익 있지. 이걸 갖다가 신규 분양자한테 거기다 걔한테 주는 거야. 실제로 집값을 떨어뜨린 데는 아무 영향이 없어. 왜냐? 자기가 집값을 받았어. 10억짜리 집을 8억에 싸게 나라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8억에 받았단 말이야. 그럼 자기 8억에 받았으니까 나중에 팔 때 8억에다가 뭐 그 주변 상승률 더해서 내놓을 거야? 아니지. 최대한 빼먹어야지. 주변에 시세가 10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900만 원에 분양을 받았어. 근데 또 새 아파트야. 분양 받았단 말이야. 근데 집값이 안 올랐어. 그다음 2년 뒤에 내가 비과세가 돼. 그럼 얼마에 팔았어? 1100만 원에 팔겠네. 나는 새 아파트니까. 팔 수 있는 가격에 판단 말이야. 분양 받고 2년 지나면 주변 시세에 맞춰져. 맞춰져. 이게 아닌 가능성은 있지. 공급이 무한대로 쏟아지면 그게 가능해.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아파트는 공급이 무한대로 쏟아질 수가 없어. 한정된 곳에다가 쏟아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정의 그 자체지. 실제로 목적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건데 집값을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정당하게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이익을 빼다가 엄한 불특정한테다가 붙는 거야. 이걸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 멍청해서 그런 거야. 멍청해서 그런 거야. 이 짓을 했었거든. 예전에 이 짓을 했거든.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 또 멍청한 애들하고 똑똑한 애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딱 하나야. 멍청한 애들은 한 번 실수를 한 다음에 바뀌질 않아. 똑같은 실수를 또 해. 바뀌지 않아. 그냥 인생은 바뀌지 않는 거야.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똑똑한 애들은 눈치를 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든지 찾아. 근데 선견지명은 어려워. 미래를 보는 거 어렵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정책을 폈는데 안 됐어. 그럼 왜 안 됐는지 찾는 건 너무 쉬운 거야, 이거는. 그렇겠지. 근데 이 정도도 안 되는 거는 이거는 거의 뭐 약간 신념적인 거? 지능이 안 되진 않을 거야. 연대 정치외교까지 나왔으면 지능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이 뇌구조 알고리즘이 후진 거야. 논리구조가 안 맞는 거란 말이야. 안 바뀌는 애들이 있어. 내가 가끔 팩맨형 TV를 볼 때 있잖아. 그 사람하고 나랑 굉장히 큰 공통점이 많이 있어. 그 형도 노사모였대. 액면가가 나보다 한참 위인 줄 알았는데 왠지 또래가 나랑 비슷할 것 같아. 나 훨씬 나이 많아 보이지. 아니야? 우리끼리 막 더 나이 많아 보인다고 막 디스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볼 때는 야 둘이 내가 볼 때는 야 도찐 개찐이야. 또래가 나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나도 노사모였거든. 근데 눈치를 깐 거야. 아 이거 아니구나. 그냥 속았네. 한번 속았네. 한번 속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번 속지 말아야지. 그 형이 되게 좋은 책 얘기했더라.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그 책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그냥 보면 단순해. 축약하면 이런 거야. 멍청한 애들 있잖아.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개선할 방도가 없어. 그러면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탓을 해.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애들한테 힘을 몰아줘. 권력을 몰아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진 애들이 있잖아. 자기 삶을 개선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아. 그 권력은 걔는 꿀 빨고 있잖아. 사회는 더 망가진다는 거야. 시스템적으로 망가진다는 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썼어. 이 아저씨가 저 노벨상까지 받았어. 이거지. 다른 길은 없는 거야. 그냥 맞는 말이야. 구구절절 맞는 말만 얘기를 해. 나도 완전 흙수저에다가 삶을 어떻게 개선할 그게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개선할 있었겠어? 그래서 세상을 바꿔서 내 삶을 개선해 줄 사람을 찾았겠지. 그때 당시에 그게 노무현이었어. 멍청했었지. 근데 거기서 멍청한 애들하고 안 멍청한 사람이 갈리는 거야. 멍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권력만 몰아주고 바뀌는 거 없어. 자기 삶을 더 가라앉아. 그러면 멍청한 사람들은 있잖아. 아직 시간이 모자랐어. 걔가 무슨 핑계를 댈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돈 빌린 애가 아 지금 돈 못 주는데 좀만 기다려. 그러면 내가 뭐 해가지고 준다고 한단 말이야. 멍청한 애들은 그걸 믿는 거야.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야. 아, 내가 진짜 주려고 했는데 오다가 뭐 넘어져가지고 돈을 하수구에 빠뜨려서 막 이런 핑계를 댄단 말이야. 멍청한 애들은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 그래서 더 기다려. 근데 감정에 호소하겠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정에 호소해. 아,
내가 너 줄라 그랬는데 너 넘어져가지고 돈이 하수구에 지 혼자 지발로 다 걸어가듯이 그걸 믿는다면 괜찮아 안 줘도 돼 좀 더 좀 나중에 줘 자기 막 배 꼴꼭 막 굶으면서 그 기다리고 앉았어 그리고 걔는 딱 뒤돌아서가지고 아유 멍청한 새끼 이거 그런단 말이야 이 돈으로 여자친구 노래방이나 가야겠다 그런다니까 그런 애들한테 당한다니까 안 바뀌는 거야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돈 빌린 놈이 나쁜 하수구 새끼 하수구 타서 하잖아? 그럼 걔도 하수구 탓만 하고 앉았는 거야 하수구 탓만 걔가 프레임에 짠 애들이 아우 저 친일파 새끼다 그 친일파 탓만 하고 앉았는 거야 있지도 않은 친일파를 갖다가 얼마나 뭐 똑똑한 애들은 딱 눈치가 이 새끼 어디서 샤킹하고 야 알았어 너 그랬어? 알았어 너 앞으로 나랑 보지마 왜냐면 걔랑 몇 개 봤잖아 도움될 게 없거든 그러고는 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구나 혼자 스스로를 돕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야 그리고 삶이 바뀌어 팩트맨 형 바뀌었잖아 그 형은 이제 빠오 유튜버니까 괜찮을까? 나는 사실 그건 아니야 나는 그 전에 이미 삶은 바뀌었어 중산층까지 왔단 말이야 일찍 눈치를 까서 그래 눈치를 빨리 까야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는 사실 이런 거 갖고 뭐 길에 나와서 뭐 데모하고 할 것도 아니야 민간인 분양 상한가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거 서민들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야 댓글만 달아도 돼 너 장관 되기 전으로 다 원상복구 시켜놓고 그냥 닥치고 월급만 받다가 빨리 빨리 내려오라고 너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더 망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다 사업 수익률이 떨어지겠지 민간 상한제를 올리면은 집을 더 안 짓겠지 그럼 공급 부족이 일어나겠지 그럼 아크로리버나 이런 거 이미 새 아파트 된 애들 값어치가 더 올라가겠지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전혀 기여를 못하고 공급을 줄여서 오히려 집값을 상승하게끔 만드는 정책이야 확실해 그리고 부의 분배가 누가 더 많이 가냐가 적게 가냐는 중요하지 않아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가 중요한 거야 엄청난 갑부한테 100만 원이 가도 정당하게 가면 우리는 박수 쳐줘야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한테 100만 원이 가도 그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게 가면은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야 로또 분양 다 그거 매달려가지고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부자들만 넣을 수 있는 거야 전혀 사회가 정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지? 아, 세상을 이상주의로 되지 않는 거야. 이것도 다 일맥상통하는 거야. 우리 어제 얘기한 게 강제징용 이야기했잖아. 봐, 강제징용된 사람 불쌍하다고 그 사람한테 일본 기업에 돈을 주게 되잖아? 그럼 일본의 주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주주가 지금 몇 번 바뀌었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 사람은 뭐 거의 뭐 100년 전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뜬금없이 와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보래. 정당해? 안정당하지. 이미 그게 과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야, 그때 당시에 강제징용된 사람들은 피해를 받겠지. 근데 그때 떼돈 모은 사람들도 있어. 적산들. 그러니까 그 적산은 뭐냐면 적의 재산들이야. 그런 것도 막 놓고 갔잖아. 사실 그때 당시 깔끔하게 그런 적산들, 일본 애들이 놓고 간 것들 국가에 계속 한 다음에 피해 본 사람들 나눠줬어야 그게 맞는 거거든. 적산하고 한일 청구 협정에서 맞는 것들을 다 못 와가지고 피해받던 사람한테 정당하게 나눠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 그걸 안 한 거야. 근데 그 적산들 갖다가 정부의 요직에 앉은 애들 있잖아. 친일파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애들이 받아갔겠지. 그 밑에서 뭐 일하고 했던 아니까. 글을 알고 하니까 받아갔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업의 전신이고 하는데 그게 거의 100년 전 때 된다니까. 조금 있으면 100년이야. 그 사이 삶이 얼마나 바뀌었어. 지금 친일파 이야기하는 거는 뇌가 없는 거야. 왜냐면 친일파 다 돌아가셨거든. 사람이 없거든. 막 극소수 막 한두 명 남은 것 같고 막 그걸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왜 자꾸 친일파 얘기하면서 이제는 과거인데 왜 그 얘기를 하겠어. 지금 이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야.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해서 그래.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 그 멍청한 애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건설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전전 VIP가 건설사 출신이다. 건설은 죄악이다. 그리고 쟤는 친일파예요. 쟤 친일파예요. 진짜 까보면은 친일파 뭐 아버지 저거 보면 똑같아. 지네 아니 일제시대에 그때 태어났으면 다 친일파지 뭐야. 지네 아버지도 막 오장도 하고 뭐 하고 했어. 지금 정치인들 중에 지금 여당 쪽 다 그거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있으면은 딱 보면 친일파 얘기는 할 게 없네 이거는. 그리고 과거잖아. 북한 면제는 현실이야. 지금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고 친일파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야.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애들을 믿고 걸러야 되는데 감성적인 애들, 진짜 멍청한 애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프레임에서 움직여. 저 새끼 신입파예요. 이미지로 씌우거든. 쟤네들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근데 걔가 걔가 아니거든. 그걸 가지고 국내 정치에 계속 이용하다 보니 일본 애들이 더 빡칠 거 아니야. 그리고 돈도 다 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된 거야. 이 꼴이 난 거야. 지금 주식시장이 이 꼴이 난 거야. 오늘은 좀 빠지겠지? 구독자? 근데 이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돼?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 해야겠지. 근데 내가 오늘 GS건설 보면서 나는 주주 아니지만 너무 좀 속상하더라. 그럼 GS건설 주주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 청량한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주식 투자하라며. 좋은 회사잖아. 샀잖아. 근데 이게 말이 돼? 한전 주주들 말이 돼? 한국가스공사 주주들 말이 돼? 아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PBR이 전 세계 최저, 거의 감비아 수준이라니까. PBR이 최저 수준이야. 자산이 막 1조 이렇게 되는데 시가총액은 막 1000억 막 이런 회계망칙한 상황이야. 근데 이런 데서 사람들이 화나서 집어 던지는 거를 갖다가 스마트 머니들은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나는 사실 괜찮아. 나는 올해 수익률 괜찮아, 그냥. 또 내가 예상한 대로, 아유, 원래 목표 수익률 낮게 잡잖아. 그냥 나는 10%만 넘으면 되잖아. 그냥 딱 거기서 굳혀가지고 그 정도야. 올해 보니까 그냥 나도 하반기까지 그냥 요거나 대충 지키면 한 해도 그냥 떼는 셈 됐어. 근데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 세력들 있지. 어? 이런 거에서 막 새 몰아가지고 막 모나미나 이런 걸 확 밀어 올리는 형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떼돈 버는 거라니까. 경제 정의란 거 자체가 없어. 왜 그러냐? 멍청해서. 몰라서. 사실 무식하고 모르면 그 권력을 가지면 안 되거든. 모르면. 아니 배우려고 노력을 하거나. 내가 가장 원하는 건 나는 지금 그 형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야. 또 이거 뭐 정권 바뀌고 막 시끄럽고 뭐 하는 거 그게 좋겠어? 아니 이 사람들 정신 차려서 바른 정책을 피는 게 좋겠어? 못 차릴 것 같은데. 점점 더. 야 근데 오늘 그 이 형들은 너무 답답하지, 너무 힘들지. 그래서 분산해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엔터주도 화이트리스트하고 블랙리스트 양방으로 보유해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또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또 탄핵이 일어나고 막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 다이나믹 한국의 길이니까. 근데 그동안 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반도체나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진짜 사람들이 어떤 노력이 들어가고 얼마나 생명을 갈아 넣은 건데 이게 점점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렵게 되고 나라 국가 경쟁력이 작살나니까 안타깝지. 난 내가 유튜브를 한 목적이 되게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잖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더 현실을 아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그래서 팩트맨형 방송에 되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좀 과격하고 그리고 그 형이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했다 보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데 모르는 분야를 얘기해서 그건 그렇게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정도 한 거지. 되게 좋은 방송이에요. 뭐 이미 다 많이 신청하실 것 같고. 근데 나는 사실 우리 방송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지금 진짜 이게 맞는 방향인가? 어? 분양가 상한제가 정말 맞는 방향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맞는 방향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잘된 케이스가 있나? DSR이라는 게 정당한 건가? 어느 나라가 DSR을 하고 있지? 어? 자산 100억 넘는 사람이 대출 좀 껴있다고 카드가 안 나오고 카드 한도가 줄어드는 게 그게 맞나? 오해하겠다. 내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100억 있다는 얘기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 지금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그래도 우리는 아예 지금 폭삭한 건 아니니까 서서히 지금 말라가고 있는데 나는 어느 순간 바뀐다고 봐. 벌써 20대 애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어. 어? 이게 아니네? 나는 그거는 확실해. 돌아서는 건 지능순이라고 얘기 하잖아. 돌아서는 확실히 이성순이야. 주식쟁이들이 빠르거든. 나 정말 예전에 나 공격 많이 당했다. 내가 코스닥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점 이렇게 되면 정말 코스닥 때문에 이거 많이 사람들 죽는다, 작살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할 때 나 공격했던 사람들 있지. 형들 그렇게 건전한 얘기야. 우리는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사람도 없어. 막 이상한 가라데 도복 이런 얘기 친일파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 되게 수준 높아. 그런 사람은 아예 현실 세계에서 나를 만날 수가 없어. 근데 다 돌아섰어. 너무 명확하니까. 근데 아직 안 돌아섰는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래. 뭐가 뭔지를 전후좌우를 몰라서 그런 거야. 이제 얼추 많이 왔어. 반대 매매 한 번만 더 터지면 돼. 버텨야 돼.
그 다음에 올 하반기 이제 더 여러 덥잖아. 겨울에 뭔가 급방드는 모르겠어요. 급격히 이제 뭔가 대북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 이러고 있는 동안에 지금 대북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리 찾네 저 찾네 막 얘기하고 가고 있어. 타임라인이 점점 차고 있어. 그게 만약에 되면 한번 시세 나올 거고 안 되면은 그냥 재미없을 거야. 그리고 5G는 한번 더 갈까? 내가 생각할 때 국뽕주는 오래 가기는 모르겠어. 좀 어려워. 소형주도 있잖아. 공매도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잖아. 나 떼돈 벌 것 같아. 이런 국뽕주 있잖아. 공매도 치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조그만 거는 대차 시스템 자체가 막 구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큰 것들은 큰 거 뭐 대형주 국뽕주는 그렇게 못 가는 거야. 가치를 그렇게 벗어나서 못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조그마한 세입들이 확 맞춰가지고 착 날리면 되겠지. 나 지금 이것만 봐도 형들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버텨야 돼. 지금 이제 레버리 쓴 사람들은 진짜 후달리지. 반대면에 터지면서 박살 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베이스를 잡아야 되는데 나나 이제 텔레그램 형들은 괜찮지. 그냥 헐값에 막 집어 던지는 것들 있잖아. 그 IMF 때 아파트 사는 마음으로 갔다가 사는 거지. 그런 회사들만 골라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회사들 있잖아. 근데 나 어저께 산 회사들 중에 반등해가지고 쭉쭉 가는 것들 좀 있어. 오늘은 또 내가 들고 있는 것 중에 호호 하나 나왔어. 오랜만에 호호 한번 할까? 라이브에서 누가 한번 물어봐가지고 나도 있다고 한 건데 그렇게 많진 않고 별로 없는데 동국제약 들고 있는데 아는 형이 이제 좋다고 얘기해가지고 따라 샀어. 봐 오늘 같은 날 가는 게 있다니까. 봐 이런 것들이 좀 틈 좀 벌려주잖아. 이런 거 조금 차이 실현해가지고 무조건 갈 거 있어. 이대로 뭐 대한민국 완전 무너지겠어? 아니야. 내가 얘기했지. 지능순이나 그랬지. 그럼 점점점 무너지면 나중에는 진짜 전능아들 빼고는 다 돌아 쓴다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있잖아. 내년 10,000원? 아니야. 20,000원? 30,000원 해야 돼. 망할 땐 한번 대차게 빨리 망해야 돼. 그래야 빨리 돌아서 서서히 망해서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국고가 드득하니까 이거 갖다 지금 서서히 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정말 VIP 형이 좀 내 방송 보고 좀 다른 내가 이렇게 좀 잘못 오고 있는 게 아닌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 김상조 형도 그렇고 홍남기 형도 그렇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리고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 같은 분들 있잖아. 그런 것도 기용해야 돼. 경제부총리로 기용해야 돼. 나 같은 뭐 낙가마 이런 동네 시정잡배 말고 진짜 뛰어나. 그런 사람들을 기용해야 나라가 산다니까. 뭐 안타까운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여기 계신 형들도 나랑 생각이 달라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혹시 이게 진짜 아닌지 않지 않나? 아 머리야. 아니지 않지 않은 게 아닌가? 이게 맞나? 아니지. 아 뜻은 알겠지. 아,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갈리냐면 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걸 감안하고 스케줄을 잡아서 한 사람하고 욕심에 의해 가지고 가자 아니다 된다 이 회사만 보고 있잖아. 그냥 때린 사람하고 있잖아. 확 깔리는 거야. 확 깔려. 왜 요새 전업 투자자들이 어렵냐면 회사가 좋아져. 가야 돼. 근데 GS건설 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미국의 건설주도 봐봐. 레나 봐봐. 레나 주가 봐. 레나랑 우리나라 건설주 주가 이거야. 그 완전 크로스야. 나 20년 동안 미국은 신고가인데 우리는 신저가란 말이야. 나 처음 봤어 이런 경우. 없어 이런 경우. 지금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 좀 된다 싶고 말이 된다 싶으면 돈이 확 쏠려가고 조금만 이제 뭔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안 만나게 되면 돈이 막 훅 빠져버리고 막 그런 장이야. 그러니까 건전한 장이 아니야. 내가 미국 장도 이렇게 보면서 미국 개별 주식 보면서 이런 식의 움직임은 안 보여. 우리만 이렇게 움직이거든. 나는 이게 이 한국 시장의 약간 구조적인 문제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감성이 너무 풍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감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감성을 이용해야 돼. 휘둘리지 않고 반대로 가야 된단 말이야. 반대 매매 던지고 지금 막 투매 던지는 거는 뭐냐면 이성에 의한 투매가 아니야. 그리고 막 상한가 막 쭉쭉 올라가는 것 같다가 따라 붙는 것도 있잖아. 이성에 의한 매수가 아니야. 알겠지? 결국엔 바른 길로 가면 나는 잘 된다고 생각해. 내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가 한 1년 정도 해보면은 새로 만난 사람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자신 있어. 잘 될 것 같다.
자, 그럼 형들. 저는 이런 폭락들이 투자 실력 향상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저는 걸음 냄새 좀 맡아야 돼서 들어가세요.